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지금 이제 9시 정각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염승환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장을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장을 먼저 좀 보죠. 네. 네, 시장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 지수 오늘도 좀 급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피가 한 4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 같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주요 이제 IT 뭐 2차전지 이런 이제 주도 섹터들이 다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좀 상승하는 쪽은 한국타이어가 한 4% 정도 올랐고, 예. LG전자가 26일 날 이제 그 스마트폰 사업부, 네. 뭐 철수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업 접는다. 근데 그게 이제 26일 날 발표할 거란 루머가 좀 돌긴 하는데. 네? 롤러브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래요? 기사에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LG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해서 26일 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한 내용은. 근데 주가는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SK케미칼도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은 빠집니다. 삼성전기가 2.4%, 삼성 SDI가 2.5%, 롯데케미칼이 2%, 기아차도 1.4%. 그래서 이제 시장 뭐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수출 관련 대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오늘 좀 올라가는 쪽은 DB하이텍이 요새 DB하이텍이 좀 증설 얘기가 좀 주말에 좀 나와서, 네. 오늘 1.6%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 하락인데, 역시 뭐 풍력 관련주인 CS윈드도 한 3% 빠졌고요.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2.3%, 그리고 OCI 2.7%,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도 좀 많이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0포인트 0.9% 지금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94%.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좀 그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이 오전장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그 셀트리온 헬스 그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셀트리온 측에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오늘 그 자문위원회가 열린대요. 그래서 네. 그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자문위원단 측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가 또, 네. 셀트리온 주가에 주권사별로 목표가를 좀 올리는 증권사들이 나왔더군요. 보니까. 오늘 그 한병화 연구원님이, 네. 그 이쪽 셀트리온도 담당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5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올렸고, 셀트리온을 3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2월 달 정도에 해외 긴급 사용 승인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그럼 올해 매출액이 한 6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러나 이제 오늘 있을 그 자문위원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일단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은 한번 오늘 그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 외에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주도 섹터는 뭐 코스피 따라서 장이 좀 많이 빠지는군요. 네, 빠지고 있습니다. 뭐 첨보도 한 4%, 2차 전지도 많이 급락하고요. 그다음에 5G 통신 장비인 에이스테크도 지금 한 4% 정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000선 이제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6포인트. 코스닥은 13포인트 마이너스 1.4%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은 뭐 매수는 하고 있는데 매수 강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코스피 21억 정도 매수했고,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한 1000억 정도. 근데 매도의 주요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섹터 쪽은 오늘도 그 화학 섬유 쪽이 좀 강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6개 관련주 그 오늘 보니까 뭐 팜스토리, 체리브로 같은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뭐 사료 업종, 요새 농산물 가격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모멘텀 받는 것 같고, 그들 업종 제외하면 다
급락이고 항공, 여행, 뭐 해운, 2차전지, 면세점, 그러니까 코로나 뭐 수혜주다 피해주다 상관없이 그냥 다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부 뭐 그 사료나 뭐 육계 관련주 몇 개만 빼고는 네. 다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부터 좀 급락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미국은 뭐. 오늘 휴장인가요? 네, 미국 오늘 마틴. 미국 오늘 휴장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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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추가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빠지니까 네. 조금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끝났죠. 네. 그럼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는 뭐 모르는 거죠, 다 누구도. 일단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들 경기, 많이 팔고, 예, 외국인도 좀 팔고 있고, 개인은 못 사고 개인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물론 이제 지난 주까지 많이 샀는데 예탁금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67조까지 74조에서 한 7조 원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지수가 10주 연속 올랐거든요. 아, 네. 지난주에 이제 11주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약간 기술적으로도 조금 조정의 신호가 나와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000선이죠. 3000선을 과연 테스트하면서 지지를 해줄지. 지금 3029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오후장 같아요. 오후장에 지지 받고 올려주면 정말 이건 강한 장이고 만약에 이제 금요일처럼 3000이 붕괴돼 버리면 조정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오늘 팔고 있어요. 아까 개인이 잠깐 판다? 예, 코스피를 700억 정도 팔고 있고 예. 코스닥은 사고 있습니다. 187억 정도. 반면에 그 물량을 기관이 좀 받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한 10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는 오히려 조금 줄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좀 파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조 단위로 또 순매수를 했는데 네. 오늘은 일단은 오전부터 조금 매도를 네. 좀 하고 있다. 주로 대형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빠지고 있고요. 네. 현대차도 빠지고 있고. 근데 이게 지수가 워낙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런 변동성은 네.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이제 지지 라인을 좀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게 관건이고 네.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좀 분위기 안 좋았던 셀트리온 그룹 좀 좋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자문위원단 뭐 결과도 기대가 되고 아까 이제 한병화 위원도 목표 주가 올린 것처럼 해외 수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오늘은 지난 이틀간 급락을 했잖아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 좀 약세장에서 좀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오늘, 예, 네. 오늘 이제 일정부터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중국에서 12월 그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 하고 이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이재용 부회장 파기 환송심 오후에 이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선고인데 그 검찰에서는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인가요? 네 오늘 오후에 예. 이제 그러니까 집행유예냐 아니면 이제 징역형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 오늘은 이제 미국 마틴 루터킹 대회 휴장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데 앨런 재무장관 후보가 이제 미 상원에서 청문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식이 있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 2시입니다. 네. 그 중국에서 이제 1월 금리 발표가 있어서 금리가 좀 어떻게 좀 될지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 네덜란드 EUV 장비사죠. 얼마 예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날라갔던 예. 예. 그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일 날은 한국의 1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 20일까지 데이터가 발표되고요.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과연 20일까지도 지켜보시고 통화정책 22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날도 중요한 게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네. 이때 7나노 관련해서 TSMC나 삼성의 위탁 생산 언급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할까요? 네, 네 계속 해주죠. 장이 네. 장이 소폭 좀 회복세로 네. 돌아서네요. 현대자동차 플러스 나고요. 아, 카카오도 플러스. 요새는 네. 시장이 참 그 개인 투자분들도 이게 그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변동성을 보면 이제 어떤 날은 빠지는 날 오히려 팔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올라가는데 막 추격하고 예전하고 굉장히 좀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개인들이 어쨌든 시장을 주도권을 좀 쥐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개인의 좀 투자 심리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파는 쪽으로 방향은 나오고 있어요. 네. 오전에는. 그래서 이게 오후에 좀 줄어드는지 좀 지켜보시고요. 반면에 네.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 순매수 쪽으로
방향 바꿔가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더군요. 네, 개인과 오히려, 기관 간에.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다가 싸진 거 싹 사가지고 먹고 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보다는 저번에 보니까 막 백화점이나 막 면세점이나 네. 뭐 화장품 이런 거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바닥에 깔린 종목 위주로 좀 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먼저 그 뉴스부터 몇 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JP모건에서는 그 한국은행이 이러면 3분기부터 금리를 좀 이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그만큼 이제 한국 경제가 좀 빨리 정상화될 걸 시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한국은 좀 빠르게 좀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한데 일단 경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달에 이제 임시국회가 열릴 때 네. 그때 통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켓 배송도 멈추게 되고 아, 그거요? 네. 복합 쇼핑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저기 뭐 신세계 스타필드라든가 네네. 이런 데가 이제 그 2주에 한 번씩 문을 닫아야 돼요 주말에 네. 이게 통과가 되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거든요. 대부분 자영업자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취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좀 이게 통과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데 영업이익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라 실제 실적에 미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는 이제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실제로 그 스마트폰 사업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중국 언론에서는 2년 만에 그 48.8%로 한국 제치고 조선 선바 중국이 다시 1등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좀 수주량에서는 좀 역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 이슈 체크 오늘 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아까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 그 공매도 얘기해 주셨는데 공매도는 사실상 이제 그 뉴스 이제 다른 뉴스 좀 나온 게 있는데요. 외국인의 좀 전유물이다 공매도는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은 하셨겠지만 근데 공매도 거래의 절반이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크레디트 스위스, 유럽 LTD, 골드만삭스 이 다섯 개가 우리 한국 공매도의 거의 절반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뭐 공매도가 재개돼가지고 그 매도 창구에 이런 창구들이 잡히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 이게 유명하잖아요. 두 시에 네. 뜩 뜰 때, 어우 떴네. 네, 맞아요. 특히 모건하고 메릴린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네. 네. 거기 뜨면 공매도라고 많이 예전부터 추측을 하셨는데 실제로도 공매도 창구로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전체 공매도 중에 코스닥은 외국인이 무려 73% 차지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50%가 오히려 기관이 좀 더 많아요. 코스피 쪽은. 아니 코스닥 시장 공매도의 73%가 외국인이고 네. 나머지는 거의 이제 기관이네요. 그죠? 기관. 예. 그리고 네. 개인이 차지하는 거는 전체에서 네. 1.2%밖에 안 돼요. 1.2. 예. 그러니까 극히 없는 거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사실상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은. 공매도. 특히 개별 종목은 거의 불가능하죠. 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빌려주질 거의. 않으니까. 네. 예.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리고 싶어도 그래서 네. 개인들의 접근성이 지금 매우 떨어지니까 이제 폐지하자 뭐 영구 폐지까지 거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지금 3월 15일까지인데 이게 공매도가 어쨌든 이게 어쨌든 투자 심리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아니 근데 현실적인 대안들을 좀 내볼 필요성이 있을까? 이게 뭐 영구 폐지냐 해야 되냐 네. 뭐 이런 막 그냥 좀 이런 논점 말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죠. 뭐 다른 나라도 한다니까 그냥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그냥 대형주 있잖아요. 접근성이 네. 있는 것부터 맞아요. 그러면 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개인들도 지금 뭐 삼성전자 엄청나게 사고 뭐 현대차 이런 거 많이 사가고 있으니까 개인주의 뷰가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럼 그런 거 하게끔 네. 해주든지 그런 것들은 접근성이 좋을 가능성이 많죠. 네. 증권회사도 뭐 이거 충분히 있으니까 그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게 홍콩인지 일본인지 정확히 홍콩인가요? 네. 그 우리 한국에서도 그때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네. 한번 기사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걸 한번 홍콩식 모델을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네. 중소형주 하지 말고 그런데 요즘에 그 얘기는 다시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한참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 이게 코스닥이 충격이 불가피하거든요. 공매도가 만약에 재개가 되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공매도 할 때 이게 좀 주의하실 게, 만약에 재개가 되면 네. 주의하실 게 뭐냐면 그 전환사채 물량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전환 단가가 만약에 3만 원인데 네. 그 3만 원인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한 뭐 6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공매도를 먼저 때려요. 네. 6만 원에 치고. 나중에 갚으면 돼요. 내가 받은 그 전환사채 있잖아요. 3만 원짜리. 네. 아. 그걸로 갚아버리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무이용 거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기관들도. 근데 그걸 뭐 법적으로 막을 지금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전환사채 많은 코스닥 기업들은 이게 만약에 네. 금지가 해제된다고 결정이 나면 특히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투자하실 때. 그런 것들이 네, 또 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사 보니까 그 요새 이제 대형주들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뭐 우선주 하면은 맨날 뭐 장 끝났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한마디로 삼성전자 현대차 대신 본주가 좀 비싸니까 네. 차라리 우선주 사라. 근데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에 지금 90%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가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만 해도 우선주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게 현대차 우선주가 본주 대비해서 지금 48%밖에 안 돼요, 가격이. 사실상 엄청난 지금 할인이죠.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네네. 뭐 삼성전자는 90%인데. 네, 90%인데. 현대차는 40%예요. 아예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본주 대비해서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선주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우선주가 이제 할인받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경영권에 대한 이제 그 이 본주가 20% 프리미엄이 부과가 원래 되는데 내가 주총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불가능하고. 그리고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뭐 나는 배당이나 주주 친화 정책이 더 나는 더 좋다. 굳이 내가 의결권 행사 안 해도 된다. 네. 그러면은 사실 본주 사기가 좀 부담되면 우선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왜냐하면 지금 계류율이 너무나 벌어져 있기 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본주가 10만 원이고 그냥 우선주 5만 원이면 네. 나중에 주주 배당할 때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주당 얼마씩 줘요? 아니면 그 얘가 10만 원 갖고 있으면 10만 원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에다가, 그러니까 우선주도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본주하고 좀 다르게 줘요. 아, 그래요? 네, 본주하고 다르게 줘요. 그래서 아. 보통은 이제 우선주를 더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같은 네. 가격인 우선주를 좀 더 주는데 네. 아니 우선주가 훨씬 더 싸다고 하면 본주만큼 주진 않겠군요. 본주만큼 그러면. 주진 않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훨씬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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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 워낙 지금 이제 이런 그 우선주들이 싼데 주가들이 좀 못 갔기 때문에 뭐 우선주도 관심 가져봐라. 그런 좀 기사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지금 이제 이건 주말에 속보 나온 건데 모바일 반도체 주문이 지금 너무 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1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엑시노스 2100이라는 그 AP 반도체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공급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생산이 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네.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부가 퀄컴 칩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회사들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엑시노스 갤럭시 S21도 지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 중국 업체들한테는 중화권에 좀 약간 중저가 모델도 납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특히 GM 같은 경우는 대만 정부에 SOS를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TSMC에 제발 SOS? 예, 제발 반도체 좀 달라고. 아... 예, 지금 칩이 없대요. TSMC가 만들고 싶어도. 유럽연합도 지금 대만 정부에 SOS를 쳐버렸고 네. 현대차는 일단 TSMC 쪽은 아닌데 그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스위스의 그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반도체를 조달을 받아서 아직 조금 여유는 있는데 현대차도 지금 안심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왜 IT랑 다르냐면 이게 차량 한 대에 40개에서 150개가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다 다르대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문할 수 있는 뭐 품질도 되게 다르고 맞춤형으로 제작을. 네네네. 그러니까 D램이면 D램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들하고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도 어쨌든 부족하고 거기다 IT 쪽에서도 뭐 CPU,
GPU, 뭐 TV, 구동칩 이런 것들이 완전히 풍기 현상이라 네. 부품 가격은 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러면은 뭐 국내 업체들 IT 업체 입장에선 나쁠 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증설을 또 해야 되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좀 네. 좋을 수 있는 뭐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증권사 보고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원래 CES 준비해봤는데 그 고태봉 센터장님 하셨으니까 네.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KB증권의 이제 하이난 연구원이 이제 지난주에 좀 썼던 자료인데 요거는 예. 좀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파웰 의장이 인터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웰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파웰 의장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 파웰 예. 그래서 바톤을 좀 넘겼다고 하는데 파웰 의장이 이제 연설했던 내용은 뭐냐면 고용 안정을 좀 강조하고 이제 인플레 지속 여부를 언급한 것. 요거 이제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네. 일단 연설 결과는 좀 안도해도 된다. 내용은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아직 가깝지 않고 출구 전략은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요. 특히 이제 고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고용시장 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용이 좀 잘 되면 이제 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이 연구원은 적었습니다. 왜냐 지금 연구 실업자, 그러니까 완전 이제 더 이상 구직을 할 수 없는 연구 실업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해고된 그 실업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수를 이제 상회를 해버렸대요. 그러면 연구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고용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고용 지표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긴축이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금리 정상화는 시간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파웰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가 계속 이어질지 2분기에 이제 물가가 한번 튈 수 있다는 건 대부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네네. 그 에너지 가격 때문에 그래서 올해 2분기에는 물가가 올라갈 텐데 근데 연준 의장이 보는 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네. 이게 지속되느냐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데 이제 뭐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그 물가 수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기대 인플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기가 뭐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켓 베이스드 기대 인플레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뭐 채권 투자자나 네. 주식 투자자가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 계속 오르고 있대요. 근데 서베이 베이스드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한 결과 있잖아요. 네. 일반 국민들 대상 여기는 아직도 인플레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이 그 예전에도 이 금리 결정할 때는 서베이 베이스드 기대 인플레를 많이 참고를 했대요. 네, 일반 네. 국민들. 그래서 예전에 그 2013년도 테이퍼링 할 때도 2015년도에 그 12월 말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그때도 서베이 베이스드 인플레는 오히려 올라갔는데 그 이제 마켓 베이스드 그때 유가 급락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는 낮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그의 말에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실제로 연준에서. 근데 네. 지금은 반대라는 얘기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낮다 아직은. 시장은 오히려 올라간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자꾸 요즘에 나오는 게 아, 이제 인플레 나오니까 금리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하는데 이 연구원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인플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 뭐 걱정도 네. 있고 사실 인플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완만할 때는 지금 좋은 네, 거죠.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인플레에 대한 해석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해 드렸던 네. 오근영 부부장과의 네. 그 1시간 반짜리 네, 그걸 맞아요, 보시면 맞아요. 네, 아 무슨 의미인지 지금 연부장께서 소개한 그 연준이 보는 인플레이션과 네. 시장에서 보는 인플레이션이 다른 거 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를 네. 좀 네,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보시면 네. 됩니다. 저도 이게 시간이 그게 좀 길었잖아요. 예. 반응도 좋았고 네. 저도 공부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이게 왜 이제 주식 투자하신 분들 개별 종목만 신경도 많이 쓰시겠지만 네. 이 인플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장이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네. 지금 내 주식이 뭐 지금 막 퍼놓고 막 그러는데 또 뭐 네. 인플레이션 머리에 들어오나 그런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건 계속 시세창만 보시면은 에. 안 남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침에 아마 오늘 저 방송 보시면서도 계속 뭐 우리 고태봉 센터장님 방송이나 쭉 보시면서 시간도 네. 없으셔갖고 아마 식사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희망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100년 화편 바발 고사에 고사에 많이 드셨구만 혼자서. 네, 네 100년 화편 고참을 하나도 안 바발 찹쌀떡을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네. 왜 아침마다 이걸 제가 추천해드리는지 아마 네. 감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저 쑥이 이렇게 많이 쑥 같은 색깔로 돼 있고요. 이 안에 팥이 들어 있는데 네. 아주 달지 않고. 은은한 정프로 진짜 시세에 민감하구만. 아까 개장초에 한 2% 가까이 빠질 땐 얼굴이 시퍼렇더만 이제 그 막 좀 올라오니까 또 네 바로 이걸 여러분께 상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떡상이 되는 거죠. 오늘도 떡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저 연부장님도 그 고려 홍삼으로 아니, 만든 백년화편 네, 홍삼 절편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네. 이게 뭐냐면 금산에서 나온 그 인삼 있죠? 네. 네, 그 6년근 뭐 5년근 요런 수삼을 저 꿀에 절여 갖고 이거 절편이야? 뭐, 예, 절편입니다. 네. 뭐 꼭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네네. 저 떡도 중요하지만 그래 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아직 네? 방금 이제 정부로님 얼굴 표정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광분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월요일 날 그래서 네. 지난주 초반에는 좀 저도 이제 방송할 때나 좀 톤 다운했거든요. 이게 네.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오늘 이제 표정 보니까 아 이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약간 오히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증시가 사실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에 조정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닌데. 예.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대형주가 엄청나게 사실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오를 때 내가 추격해서 따라갈 거냐 비중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은 장을 이용할 거냐.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같은 날 또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왠지 이제부터 본격 하락 같고. 근데 시장이 아직 뭐 끝났다는 어떤 시그널도 사실 없어요. 많이 오른 거 말고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좀 급락장일 때 비중을 늘리고 또 만약에 지난주 월요일 같이 또 흥분하는 장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일부 줄이면서 지금 좀 변동성에 좀 대비하는. 아니, 근데 좀 이제 조금 이제 수급 측면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이런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장이 많이 빠지는 날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산 거야. 그죠? 네. 그리고 장이 오르는 날 좀 팔어. 항상 그렇게 선순환이 됐었는데 올해는 급등하는 날 많이 사고. 네.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팔아요. 아 근데 오늘도 아까 1.6인데 지금 0.6%로 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 날 팔고 뭐 빠지는 날 사는 그거 어떻게 매번 반복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약간 오를 때 좀 못 참고 사시고 예, 급락할 때 공포감에 못 참고 파는 그런 예전의 매매 패턴으로 돌아가면 네. 돌아가면 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이제 좀 걱정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시장 보면 대형주들에 대한 이제 부담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뭐 분할 매수하신 건 좋은데 사실 시장과 별개로 진짜 실적 좋고 아니 뭐 내용도 문제 없고 예. 근데 지수 3천 시기에 아예 못 오른 기업들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지수가 좀 무서워서 이렇게 좀 멀리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좋은 종목들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네. 저렴한 기업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 자체의 큰 그림은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방향성이 엇갈리잖아요. 뭐 하루는 올랐다 하루는 빠졌다는데 네. 여기에 그냥 뭐 아예 빠지니까 또 무서워서 도망가고 오르니까 흥분에 쫓아가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좌가 그냥 녹아버리거든요 사실은. 지수는 제 자리인데 내 계좌는 그냥 아예 녹아버리는 형태로 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투자분들께서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확실하게 뭐 내가 장기로 끌고 가는 거면 흔들리실 필요 없고 맞습니다. 오히려 아래쪽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판단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네. 장기 방향성도 꺾였다 나는 끝난 것 같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이면 비중을 일단 줄이셔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장기 방향성을 일단 위쪽으로 아직도 끝난 것 같지 않다 위로 더 보신다면 네. 오히려 반대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역으로 빠질 때 매수니까 네, 네. 여러분의 좀 판단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누구가 정답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네. 자 그러면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100년 갈 회사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이 100년 갈 거냐. 주식은 100년 갈 기업
100년이요. 100년 기업에 저는 또 먹을 건 100년 화편으로 100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